네, 도시화 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 바뀌고 있죠. 뭐 거래량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거래 금액도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분위기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방권에서도 이런 훈풍들이 조금씩 불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지방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에 있을까요? 부산이 가장 핵심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산에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사업지가 있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 사업지는요, 블랑서밋 74인데요. 요 부분들, 이 사업지를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림 변호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이 블랑서밋 74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촬영하기 전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검토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블랑서밋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겠어요? 이 블랑서밋 74, 이 사업지 명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기존 이제 푸르지오 서밋의 기본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에서 조금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좀 다른 화이트 계열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스페셜 펫네임 블랑. 블랑이 불어로 흰색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게 초고층이면서 타워형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별함을 좀 강조해서 이게 지상으로는 69층, 지하로는 6층이기 때문에 합쳐서 74라는 이제 사업지 명에 74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된 거고, 단지 외관을 보면은 동백꽃과 잎을 형상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지 개요를 한번 보시면요. 네. 그 위치는 부산 광역시 동구 범일동 330-226 그 번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하 5층에서 지상 69층까지 지어져 있고요. 3개 동으로 되어 있고 전체 세대수는 998세대예요. 1000세대 가깝게 지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타입으로는 94, 116, 117, 130, 138, 239 펜트하우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이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하 5층부터 지상 49층까지 한 개 동이거든요. 네. 총 276실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타입은 84, 114, 115, 118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산에 있는 이 사업지 주변으로 했을 때 개발들이 좀 풍부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이제 미래에 개발되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변화가 좀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항 재개발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북항 재개발 1단계를 보면은 지금 뭐 해양 공원을 조성을 한다든지 뭐 크루즈나 또는 뭐 마리나 그다음에 랜드마크를 조성을 하잖아요. 그럼 그 지역이 핵심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작년 11월에 친수공원을 전면 개방을 했잖아요. 그리고 12월에 마리나도 개장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곳에 오페라하우스가 건립되는 거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양의 오페라하우스가 건립이 됐다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이 한때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를 보는 그런 모습들을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트램이 건설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순신대로가 개통을 했거든요. 이순신대로의 개통을 통해서 많은 그 교통량이 증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많은 이 도로를 통해서 여러 뭐 유동 인구들이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북항 재개발에 대한 그 2단계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이 북항 2단계는 비즈니스 또 상업 금융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는 그 개발 프로젝트예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지금 그 북항을 통해서 이곳에서 일자리가 풍부하게 일어나진다라고 하면 부산이란 지역이 지금 뭐 관광으로도 유명하고요. 굉장히 핵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측면이 좀 약하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대기업들도 이 부산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확장을 통해서 아마 이 부동산 시장에도 아주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국제 교류를 비롯해서 금융이라든지 비즈니스, 다음 뭐 R&D, 신해양 산업 뭐 이런 것들을 육성을 하면서 침체된 그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항만이라든지 그다음 철도 그다음에 원도심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 뭐 핵심 일자리들이 이곳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 55보급창이라는 곳에 이곳이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공원화 사업이 되는 그 사업들이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서울 안에서도 용산에 있는 지역도 미군들이 이동을 하고 거기에 용산공원이라는 큰 공원을 건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녹지 공간이 최근 들어서는 그 지역을 키울 수 있고 어떤 컨텐츠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크다 보니까 이런 공원화 사업이 추진된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부산에 있는 북항 이곳은 세계적인 그 항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세계적인 항구 도시들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뭐 함부르크에 있는 하펜시티라든지 시드니에 있는 달링하버, 그다음에 프랑스 마르세유, 그다음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같은 곳들이 이 그 항구 도시잖아요. 이 항구 도시의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세계 주요 경제 대국으로서 충분히 어떤 뭐 이런 구성들이라든지 전경들을 개발을 하게 된다라면은 북항에 새로운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드니의 달링하버 같은 경우도 재개발을 통해서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 곳이거든요. 발전소하고 조선소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퇴락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평가들을 봤는데 1988년 호주가 건국 200주년을 맞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재개발 계획을 하고 대대적인 보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곳에서 쇼핑센터 그리고 박물관, 아쿠아리움 등을 건립을 하고 또 여기에다 이제 모노레일도 놓으면서 시드니의 달링하버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 뭐 시드니를 방문을 하면 최고의 명소가 될 정도로 아주 우수한 그런 곳이죠. 그만큼 이런 랜드마크성의 개발들 그리고 업무와 어떤 문화 그리고 공원 이런 것들이 개발되게 된다면 그곳에서 가져오는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보면은 이 사업지가 들어가는 곳 외쪽에 뭐 다양한 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봤을 때는 지금 사업지에 있는 곳에 생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이제 생활 환경 면에서 상권이 잘 발달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범일동이잖아요. 그래서 범일동 조방 중심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이제 도보권으로 핵심 상권을 다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또 현대백화점이라던가 평화시장이라던가 부산 진시장 이런 것들이 좀 인접해 있어서 주변에 이제 풍부하게 상권 인프라가 좀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교통환경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나요. 사통팔달되어 있다. 소위 말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역세권이면서도 또 주요 도로에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부산 1호선 범일역, 도보 5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철역을 좀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중앙대로라던가 동서고가도로 접근이 쉬운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장점을 한번 보자면 여기가 초고층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시 내에서는 뭐 주거단지로는 네 번째로 이제 초고층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장점은 이제 영구 오션뷰죠. 예, 저층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바다뷰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주변에 공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 공원의 버금가죠. 그래서 6만 평 상당의 어떤 공원들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커뮤니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밋 라운지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고급 커뮤니티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뭐 LCT라던가 해운대 아이파크라던가
아크로포레스트 뭐 이런 것들 이상의 이제 고급 커뮤니티들이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45층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들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스카이 워터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것들은 스위트룸급으로 네. 조성이 된다라고 하고, 오션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데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업무 시설 특화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장기 임대가 가능한 개인 공간들 뭐 스튜디오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저층부에 2층 정도 되는 공간에는 뭐 수영장, 사우나, 그리고 브런치 카페 뭐 이런 것들에서 요즘 조식 같은 것들 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피트니스라던가 GX, 스크린 골프, 필라테스 뭐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이 풍부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여러분 그 북항 재개발을 통해서 변화하는 그 부산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블랑 서밋 같은 경우가 뭐 커뮤니티라든지, 교통 환경, 그 다음에 생활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니까, 많은 관심들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블랑 서밋 74, 요것을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많은 뭐 연락들 주시고요. 뭐 해당 그 상담사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뭐 좋은 기회, 좋은 사업지에 대해서 좀 많은 문의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시화경제 플러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제.